21장이에요. 자, 재진하사 왈 귀여 귀연자. 오당지 소자 관간하여 비현 성장이요. 불지 소이 재지로다. 이말 참,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광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재진하사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셔서 귀여 귀연저 돌아갈진저 돌아갈진저라고 탄식을 하셨는데, 오당지 소자 관간하여 우리 당의 소자들이, 즉 우리 당이라는 사실 노나라지요. 노나라 우리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관간하여, 미치광이처럼 광, 아주 뜻이 크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광과 간, 아주 간, 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솔직 담백한 거죠. 포장을 할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관간에서 비현 성장이요. 비현은 문체가 나는 거니까 저렇게, 응? 성장, 문장을 완성하고, 거의 뼈대는 갖추어졌고, 그런 말. 불지, 소이 재지로다. 그것을, 이게 재마를 줄을 모르는구나. 즉, 마무리 다듬을 줄을 모르는구나. 가서 내가 다듬는 것만 조금 도와주면 훌륭한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런 말이고. 이걸 재진지탄이라고 하지요. 차는 공자 주류 사방하야 도 불행이 사 귀지탄나라. 이 말씀은 공자께서 사방을 주류하셔서, 사방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셔서, 도 불행이 그렇게 다니셔도 도가 행해지지 아니하여 사 귀지탄느라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탄식이다. 오당 소자는 지 문인지 제 노자라. 오당 소자라는 말은 문인들 중에서 노나라에 계신 사람을 말하는데, 관간은 지대의 약어사예요. 관간이라는 것은 뜻은 크지만 약어사, 일에는 소략한 거예요. 사실은 행동은 따르지 못하는 거죠. 비는 문모요, 문체 나는 모양이고, 성장은 언기 물리 성취하야, 유 가관자라. 성장이라고 할때 성장은 문장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 성취하야, 물리가 성취되어서 유 가관, 볼만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권력은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물리라는 말은 위의와 학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좀 나름대로 채워져 있고 행동도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재는 할정야라. 재자는 마름질할 재자, 재단할 재자인데 할정야라. 바르게 자른다는 뜻이다. 부자 초심에 욕행 기도어 천하다가 공자님께서 애시당초 마음 먹으셨을 때는 그 도를 천하에 행하고자 하셨다가 지시지기종 불륜야 하고 이때에 이르러서 그 끝끝내 쓰여지지 않을 것을 아르시고 어시에 시욕 성취 후학하야 이때 이리하여 시욕 성취 후학, 후학들을 성취시켜서 이 전도 내세우되 내세의 도를 전하고자 하시되 오 불득 중행지 사이 사 기차하시니 또 중행지사 즉 중도를 행하고 있는 그런 선비를 만나지 못하여서 사 기차하니 그 다음을 생각하셨으니 이위 광사는 지의 고원하여 유혹하여 진어 도야로되 생각하시기를 어떻게 했냐면 광사는 지의 고원, 뜻이 높고 멀어서 멀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유혹하여 진어 도야로되 그래도 혹시나 그 사람들과 함께 도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으되 단 공기 과중 실정이 혹하머 이단이라 다만 그들이 과중, 중도에 지나쳐서 실정, 발음을 잃어서 혹은 이단에 빠질까봐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고로 욕귀이 제지하라. 그래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거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죠. 자제진하사 말귀여 귀연저 오탕지수자의 광간하야 비연성장이요 불지소이제지로다. 자는 공자 주류사방하야 도불행이사귀지탄야람. 오당소자는 지문인지 제노자라. 광가는 지대이랴고 사여러 비는 문무요. 성장은 언기물리성취하야 유가관자람. 재는 할정야라 부자초심에 욕행기두어 천하라가 지시지기종불용야하고 어시에 시요성취후하카야 이천도어 내세후대 오부득중행지사이사기차님 이비광사는지의구원하야 요혹하여지나도여루대 단공기과중실정이 호감어이다니라. 고로요 귀 제지하라.